그래서 저장하고 계속해서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두둥실 떠 있는 얼음성이 나오는데요. 에브이와 비리디온, 아, 에브이의 비리디온이에요. 에브이와 그 블랙키는 어디 있을까요? 에몬가하고 비리디온보다 더 앞에 갔었던 것 같은데, 우리들은, 드디어 남쪽으로 멀리 왔구나. 우리들이 전진한 속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문화가 많은데요. 큐레몬 마스터님, 당신의 뜻은, 목나가 왜 저렇게 나오지? 슬픔의 바람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비터콜드 수정은 점점 더 힘을, 강해지고 있고, 힘이 쌓이고 있고, 비터콜드 수정은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군. 만약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더 빨, 그 시간, 그 시간이 빨리 오게 된다면, 이 세계의 종말, 문화가 말을 안 하네요. 곧이 비터콜드 수정은 멈추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어느 무엇이 바뀐다고 상상할 수가 없어. 하지만 수상한 것들이 일어났단다. 우리들은 그 경계를 낮추지 말아야 할 거야. 알겠습니다. 문화가 답을 하는데 문화가 갈 길을 막고 있네요. 또. 아, 텔레파시로 큐레모와 대화한 것 같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세계는 드디어 그러니까 목나는 이 세계가 지금 파괴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계가 너무 더럽혀졌고 살기도 안 좋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망할 세계는. 드디어 사라지는구나. 문화님, 도깨굴이 갑자기 패닉하면서 달려오네요. 도깨굴? 무슨 일이지? 스피릿이에요. 스피릿과 다른 포켓몬들이 모두 다 여기 있다고요. 얼음성에 말이에요. 뭐라고? 그들은 이미 온냥이를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스피릿은 인간이에요. 그 뜻은 비터콜드 수정이 위험에 처했다고요. 그들이 이렇게 도망가기 놔두면 안 됩니다. 잠시만, 진정해봐, 도깨굴. 그렇게 패닉할 이유는 없어. 패닉할 뜻은 없어. 엥? 뭐라고요? 이제, 킬로니아 산에 있었던 것과 지금 상황이 달라. 우리들은 그들이 도망가면서 그들을 찾으려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들은 그들이 어느 쪽으로 오는지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들은 이곳을 그들보다 더욱더 잘 알고 있고 그건 사실이네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유인시킨 다음에 한 방에 그들을 다 제거할 거야. 알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모두들에게 말하도록 할게요. 도깨굴이 돌아가네요. 다시 보고를 하고. 아, 그렇다면 또 얼음성에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뭐 아이템 보관 같은 건안 할게요. 이미 뭐 예전에 정리한 것도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쪽으로 나와버렸네. 그래서 이 비터콜드 수정이 이 너머에 있는 거지, 그렇지?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그곳에 도달할 거야, 그렇지?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뭘 해야 하지? 우리들은 한번더 흩어지도록 할까? 아니야. 내 생각에는 그게 더 이상 좋은 아이디어 같진 않아. 문화는 분명히 우리들이 여기 있는 걸알 것이고 알 것이야. 알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들은 문화의 악당 몽, 아, 문화 영화예요. 잘못합니다. 잘제 잘못했어요. 문화가 영어 이름이고요. 제가 번역을 하다가 실수 영어 이름을 말했는데, 목나죠. 한국 이름이. 목나의 악당들이 우리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들은 서로 헤어져서 탐험을 했었는데, 본래. 하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저번에 그런 것처럼 조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우리들 모두 다 합쳐져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숫자가 많으면 더욱더 안전하겠지? 알겠어. 그럼 우리들은 여기서부터 계속 같이 가도록 하자. 하지만 블랙키와 에브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 같니? 나는 그들이 좀 괜찮은지 궁금해. 나도 걱정이 돼.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은 비터콜드 수정을 부수는 거에, 파괴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만 해. 그들도 우리들이 원하는,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걸 거야. 그리고, 블랙키하고 에브이 때문만이 아니야. 이곳에 없는 모든 포켓몬들도 위해서야. 파라다이스와 포스트타운에 남아있는 모든 포켓몬들도 말이야. 노고치가 설득을 열심히 하네요. 노고치와 같이 자신이 설득한다고 선택한 포켓몬 파라다이스에 남아가지고 다른 포켓몬을 설득한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야. 하데리하고 요테리가 있네요. 하데리어, 요테리, 그리고 수완나 부인이 나오겠죠. 수완나 부인, 모하머, 두루쿤이 다 나오네요. 수완나고 다른 모든 포켓몬,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 모두들에게 우리들을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걸 말이야. 설득하는 걸 말이야.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비터콜드 수정을 믿게 하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또 믿어야만 해.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블랙키와 에브인이 괜찮을 거라고 믿어야만 하고, 우리들은 이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거야. 그게 맞아.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 이 세계를 구해야만 하니까 우리들은 그들을 믿어. 그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끝났는데요, 제가 곧바로 던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3층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네요. 얼음성 이번에는 서쪽 탑으로 왔어요. 저 포켓몬은 무시하고 서쪽 탑에 지나가면 또 이 성의 맨 꼭대기에 도착하겠죠? 스페어가 쓰러졌고요. 포켓몬이 나오니까 피카츄가 전전을 쓰네요. 계속해서 저기서 아이템이 나왔으니까 저거 죽고요. 조금 희귀한 아이템이 들어있는 파란색 상자가 나왔네요. 저기 기기기어르도 나오는데 기기기원이 처치를 처리해줬네요. 저 보물상자 얻고 가야지. 가방이 꽉 차가지고 보물상자는 못 얻었습니다. 뭐 파란상자 얻었으니까 상관없어요. 이건 주워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렇다면 제가 필요없는 아이템하고 바꿔야겠어요. 뭐라 바꾸지? 오랭열매는 필요한데. 잠시만요. 아니다. 그냥 이거랑 바꾸겠게요. PP 회복하는 거. PP 회복하는 거는 거의 안 쓰니까 4개까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왜 제가 구슬을 주었냐면 그 구슬 쓰면 모든 포켓몬 저의 팀원의 공격력하고 특수 공격력을 막 올려줘요. 그래서 중요한 구슬이었기 때문에 하나 주었습니다. 저기 PP 회복제보단 더 유용하게 쓸 거니까요. 저 글레이시아가 나와버리네. 조라크네요. 그럼 이 던전에서 글레이시아는 한국 이름인가? 글레이시아 맞을 거예요. 글레이시아가 이 던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바랜드도 나오네. 하데리어 진화 포켓몬이죠. 여기 아이템이 엄청 많은데 이거는 죽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지 중요한 아이템이 아니라서. 암트르가 나왔고, 얘 때려야, 질수로 다, 왼쪽에 공격해버렸어요. 대각선으로 때릴라는데, 네, 위에는 피카츄가, 방전 써가지고, 아차키가 쓰러졌고요. 나 이거 큰일 났는데.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불카모스가 은색 바람하고 바람 일으키기를 써버려가지고 성장 써야지. 큰일 났네요. 얘가 자꾸 은빛 바람을 써가지고 은빛 날개인가? 제가 지금 많이 불리하거든요. 불카모스를 잘 쓰러뜨렸네요. 잠시만. 체력 회복이 잠시 동안 봉인되었습니다. 체력을 걸으면서 더 이상 회복을 못하고요. 오랜 열매에 써서 체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네요. 이런 체력 회복 못하게. 잠시만, 그럼 기가 들어있으면 되지. 기가 들어있는데도 회복을 못하네? 기가 들어있는 회복을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잠시만요, 저기 왼쪽에 포켓몬이 세 마리 보이는데, 포카츄 광전 맡기고, 잠시만. 툰베하고 고디보 이제 리스러졌네요. 에몽가가 레벨 43으로 올랐고, 잠시만요, 에몽가 스타일 올라가는 거 넘어가고, 일단 아이템을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돈 줍고, 저 구슬은 무시하고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또 비디오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뭔가 떨어졌네요. 또 영어 이런 말할 뻔했어요. 블랙키하고 AV가 공격당하나 봐요. 아니구나. 적을 처치하고 있었네요. 블랙키가. 그게 그들의 마지막인가? 정말로 힘든 전투였어. 하지만, 우리들이 드디어 그들을 모두 다 물리친 것 같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정말로 많은 적들이 있었어. 보통 평소보다 많은. 그건 지금 상관하지 말자. 바로 저기 앞이야. 보이지 않니? 저게 뭘까? 어서 빨리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무슨 전기로 둘러싸여 있는데 입구가 봉쇄되었네요. 어떤 얼음으로. 이곳은 뭐 어디지? 이게 얼음으로 만들어진 탑일까? 그리고 그 전기가 그 주위를 그 얼음 표면에 전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이 보여. 그리고 저 문은 조금 수상해 보이지 않니? 정말 잠시만요. 이 탑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탑 같이 느껴져. 너도 알듯이 블랙키. 저 뒤에 물리친 적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너는 그들이 이곳을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니? 맞다면 그들에게 중요한 무언가가 저곳에 숨겨져 있을 거야. 네 생각에는 그거일 것 같니? 비터콜드 수정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우리들이 얼음성에 전에 오긴 했었어. 하지만 그때는 위대한 수정이 정말로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추측했었지. 그 성의 맨 꼭대기에 말이야.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게 만들진 않아. 블랙키가 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방금 문구에. 이 문은 정말로 강하게 만들어진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우리들은 조금 더 힘을 주면 이쪽에서 문을 열 수도 있을 거야. 즉 다른 말로는 너는 문을 세게 박치고 싶지? 아니 박치기 하고 싶지? 그렇다면 나는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 나는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었어. 그것보다는 번역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었어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곳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제일 빠른 방법이 위험한해. 그럼 3을 셀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둘 다 동시에 쳤는데, 문을 파괴해가지고 뒹굴뒹굴 굴러가지고 탑 안으로 들어왔네요. 성공한 것 같아. 다행이야. 네가 맞는 것 같아. 블랙키가 뒤에 뭔가를 보네요. 기다려봐. 저것은
엔터 카드들이 있네요, 이곳에. 블랙이 엔터 카드들이야. 그리고 우리들이 빙하에서 찾은 그런 것처럼 보이네. 그런 카드들처럼 보이네. 블랙이 저쪽에 봐봐. 캐르디오가 있어요. 저기 누군가가 있어. 이봐, 너 괜찮니? 으흑. 다행이다. 그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 것 같다. 너희들은 정말로 왔구나. 고마워. 정말로 기대하고 있었진 않았지만 지금 그 모든 희망이 잃어버리진 않았구나. 결국에는 너는 어서 서둘 우리는 어서 서둘러야만 해. 빨리 도망가기에. 너는 지금 힘이 없어, 꼬마야. 정말 미친 것을 하지 않도록 하렴. 블랙이, 이게 그 포켓몬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당연해, 그렇지 않니? 이거는 분명히 캐르디오일 거야.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알았지? 라고 캐르디오가 궁금해하는데, 여기서 끝나네요. 나중에 또 알게 되겠죠? 저희들은 알죠. 비리디언의 편지 때문에 캐르디오의 이름이 밝혀졌고, 캐르디오가 비리디온을 놔두고 그 얼음성으로 혼자 갔다는 사실을. 골루가 나오는데, 저는 빨리 그 에브이하고 블랙키를 따라잡아야겠어요. 아주 골루구를 쓰러뜨렸고요. 제가 체력이 많이 달았네요. 이거 안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오렌지 열매를 하나 먹을게요. 불카모스 만날 때마다 제가 조금 딜을 많이 받네요. 나도 불카모스가 약해가지고. 그다음에 암펠리스가 나왔고요. 암펠리스 쓰러뜨렸고 이게 무슨 씨앗이지? 상대 포켓몬을 못 보게 하는 씨앗인가? 효과를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뭐야? 잠시 렉 먹었네요. 안 움직여가지고 걱정했었는데. 그나저나 다음 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렉 열매는 버리고요. 그래서 왼쪽에 구슬이 있네. 무슨 구슬일까요? 느리게 하는 구슬이네. 필요 없으니까. 저 뭐냐? 복분 열매가 나왔는데 무시하고 갈게요. 복분 열매는 뭐 필요한 아이템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전 써버리네, 피카츄가. 여기 불카모스가 있나봐요. 은빛 바람을 쓰는데. 저기 있다. 저 불카모스 때려갈게요. 큰일 났다. 비비디온한테 맡겨야겠어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불카모스가 쓰러졌고, 저 유류 열매는 죽지 않겠습니다. 저는 서서히 회복을 할게요. 불카모스 또 나왔다. 안 돼! 자리 바꿔야 되는데? 뭐야. 피카츄가 방전으로 불카모스를 쓰러뜨렸네요. 비리디온이 레벨업을 했습니다. 다면, 지금 체력이 낮은데, 저는 걸으면서 회복을 할게요.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들도 보셨던 것과 같이, 그냥 한자리에 있다가 불카모스가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뱅글뱅글 돌아와가지고 원위치로 돌아왔는데 비리디온이 뒤에 있던 골로고를 쓰러뜨렸네요. 잠시만요.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결국 골목길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반면 저기 원래 도착했던 큰 방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나 봅니다. 제가 방전을 쓰고요. 글레이시아가 쓰러졌네요.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툰베어가 길을 막네요, 못 가게. 밑으로 내려와 있다. 또 불카모스야, 얘. 근데 저도 제일 강한 기술 리프블레이드를 써야 돼요. 이렇게 딜이 많이 안 나간다 해도, 데미지를 많이 못 준다 해도. 딸 때리기나 메가드레인이 또 강한 기술이 아니라서. 게다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렇게 딜이 안, 많이 안 나가는 거 보면 진짜 국가보스가 센가 봅니다. 주리비안한테는 8층으로 저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8층으로 올라왔네요. 일단 자, 아이템 줄 필요 없지? 자, 아이템이 보면 본능적으로 아이템을 주울라예요. 또 주리비안이 42로 올랐네요.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빠지고요. 이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성장을 쓸게요. 다음에 이 돈 줍고 9층으로 올라갈게요. 또 무슨 비디오가 나온 거 본데, 아 여기가 쉼터네요. 그렇다면 전 잠시만요, 돈 좀 보관하고 아이템 정리하고 갈게요. 오랭 열매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이거 깨끗한 씨앗 넣어버리고요. 이거 또 넣어버리고, 혼란 씨앗 또 넣어버리고, PP 회복약 두 개 넣어버리고요. 보물 상자 두 개 넣어버리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저장해야지. 또 그 이번 끝에 가면 큐레무가 나올 것 같아서 지면 안 되니까 제가 안전상 저장한 거예요. 세이브를 하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9층에 왔네요. 바랜드는 피카츄에게 맡겨두고 하고요. 저도 왼쪽으로 빠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고, 저기 씨앗 주워가야지. 저기 그 비리디온이 텔레포트 씨앗을 주워줬네요. 저 대신에. 아펠리스가 공격하고 특수 공격하고 스피드를 올렸는데 자신의 방어하고 특수방어를 떨어뜨리고요. 아치, 여기 길이 없네. 괜히 왔네요. 여기는 리프블레이드 한 대 때리고, 저기 정관석과가 안 통했네. 다쳤으니까 다쳐서 기가 드레인 써가지고 회복할라 했는데 저의 공격이 미스 떴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가 공격을 받지 못했고 저도 회복도 못했고요. 뭐야 방금 뭐 쓴 거야? 아, 매그니튜드를 썼네요. 저기 골로그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왠지 몰랐는데 저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피카츄 덕분에 피카츄가 그 골로그를 방전으로 쓰러뜨려줘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이 방에도 에몬가? 에몬가가 뒤에서 때려주네요. 얘가 전기에다 강철 타입이라서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네요. 안에 뭐야? 잠시만요. 제가 체력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건 앞에 포켓몬이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걸으면서 회복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뭐 오랭 열매 아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봐봐요, 지금 84까지 올랐는데 체력이 그 오랭 열매를 아껴 쓰는 것도 그 게임하면서 좋은 전략이에요. 이번에 뒤에 피카츄가 방전 써가지고 포켓몬을 쓰러뜨려줬고, 저희 동료 포켓몬들과 헤어지지 않게 제가 잠시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성장 써야지. 오른쪽으로 바랜드가 나왔어요. 한 방이네? 성장 써가지고 방금 제가 함정을 밟았는데 그 팀원 기술 때문에 함정이 부서졌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방이 없는, 계단이 없는 것 같고, 또 얘한테 비리디온에게 맡겨야겠어요. 뒤에서 성장이 써야지. 이러니 자꾸 정광석화 비리디온이 이제 못 움직이게 되네. 비리디온이 자꾸 정광석화밖에 안 써가지고 이제 기가 들이시는구나. 괜히 비리디온 앞에 내보냈어요. 할 거 없다. 성장이나 계속 쓸게요. 뭐 성장 쓰면 공격하고 물리공격이 계속 물리공격하고 특수공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비리디온과 자리도 바꿀 수 없거든요. 답답해.
지금 비리디온이 그 땅에 그 발이 묶여있어요. 묶여있어요. 그래서 아 풀렸구나. 그래서 제가 자리 교체를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성장을 쓴 겁니다. 여기 고디브 고젤이 대기 타고 썼네요. 피카츄가 레벨 43으로 올랐고요. 레벨 43으로 올랐고요. 되게 빨리 오르네요, 피카츄의 레벨이. 하긴 여기에 나오는 포켓몬들이 경험치를 좀 많이 주긴 해요. 300 주기도 하고 400 주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막 경험치 800도 주고 그러겠죠. 이게 레벨업하면 할수록 경험치가 많이 필요하니까. 제 비리디온이 뒤에서 누굴 때리는데, 아 안펠리스를 때리는 거였군요. 네, 1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탑도 12층이 마지막일까요? 뭐야, 왜 이렇게 아이템이 많아. 저는 체력 회복 못하게 만들었네요. 만들어버렸네요, 보디보이젤이. 저는 아이템들 다 무시하고 다음층으로 올라갈게요. 던전 끝에 들어온 것 같은데, 저기 얼음성 위에 보라색 구름이 껴있어요. 그 비터골드 수정이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성의 위쪽 부분이 흔들흔들 거리네요. 무슨 일이 날까요? 저게 뭐였지? 방금 지금? 어떤 큰 지진 같았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정말로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 분명히 어서 빨리 앞으로 가보도록 하자. 어떻게 이곳은 조금 달라 보이지 달라 보여. 그렇지 않니? 정말로 어두워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흔들흔들라고 소리가 나오는데, 모두들 조심해. 무언가가 여기에 있어. 너! 저 목소리는 바로 목나의 목소리야. 너희들이 이 세계를 왜 구해내고 싶지? 이 춥고 버려지고 그 망가진 세계를 말이야. 우와!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을 포획했구나. 포획이 아니라 그 둘러쌌구나. 여기 있는 나의 친구들이요. 모두들은 이 주위에 있는 모든 포켓몬들은 이 썩은 세계가 모두 썩은 세계를 모두 싫어해. 도깨구리 웃고 여기 옆에서 상델라도 비웃는데. 기가이어스도 다가오네요. 이 바보 같은 세계, 이 불공평한 세계, 이 세계에는 정직한 포켓몬들만 고통을 받아. 악한 마음들이 컨트롤되지 않은 채로 점점 퍼지는 세계지. 이런 세계는 파괴될 권리가 있어라는 뜻인데, 파괴되어야만 한다고 목나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모두들 조심하도록 해. 이 세계는 파괴되어야만 해. 강조하네요. 파괴되어야만 한다고. 너희 한 명은 이 지점부터 더욱더 앞으로 가게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모두 다 이제 같이 함께 가도록 하자.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똑같은 방법을 써야겠네요. 일단 포켓몬들을 마비시키고요. 목나가 우두머리이고 다른 포켓몬들은 마비가 안 되나 보네요. 그렇다면 할 수 있다. 잠들게 할까? 뭐야? 에몬가가 데미지를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얘 어떻게 다 한번 잠재워보자. 잠시만요. 이거 쓸까? 아니에요. 포켓몬 모두들 공격력하고 특수공격력을 올려주는 그 구슬을 쓸게요. 피카츄의 데미지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 다음에 에몬가가 이번에, 상관없어요. 부활의 시야 있으니까. 에몬가가 그러고 보니까 되게 위험하네요, 지금. 그다음에 도깨구름 리프블레이드 쓸게요. 체력 100이나 나네. 지금 에몬가가 딜을 많이 못 주고 있네요. 일단 기기기어스를 먼저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에몬가가 많이 다치고 있는 것 같아서. 뭐야? 안 돼! 야!
피카츄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저희들 공격해버렸네요. 안되겠다. 그렇다면 피카츄 제가 뭐 어떤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잠시만요. 피카츄가 방전 공격을 못쓰게. 오 369. 와 딜 엄청 많이 들어가네. 잠시만요. 이게 할게 엄청 많아 지금. 이제 저의 부활의 씨앗이 없는데 상태 들어가서 피카츄에게 피카츄에게 방전 쓰지 말라고 저희까지 공격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속도 스피드업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도깨굴에게 데미지가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비기온을 회복하냐 피카츄를 회복하냐. 일단 도깨굴을 혼란에 빠뜨릴게요. 던져! 혼란의 씨앗. 그 다음에 도깨굴이 혼란에 빠졌고요. 그 다음에 비비기온을 회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비기온 체력이 낮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가능하면 피카츄의 혼란도 혼란에서 빠져나왔네 도깨굴이. 다시 혼란시켜볼게요. 안되겠다. 저 피카츄는 냅두고 이 도깨굴을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혼란의 씨앗 던지겠습니다. 이게 혼란의 씨앗을 던지면 도깨굴이 체력 회복을 하는데 혼란에 빠지네요. 장점 혼란에 빠지는 거지만 미래의 질 썼습니다. 위에 목나가. 오와! 아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다니. 와 진짜 딜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렇다면 가지고 있던 아이템이 잃어버렸다는데 저는 리셋하고 다시 한번 더 그 보스에게 다가가면 여러분께 싸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